예,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의 요청에 따라 자동 편집 비디오를 일괄하여 속도 조절하는 방법과 클립을 여러 개의 구간별로 각각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 디렉트 18 초기 화면입니다. 이 라이브러리에 착해 있는 스케이트보드 동영상을 트랙 1번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화면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크기 하고요. 조절하고요. 비디오 오디오를 분리해서 오디오를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먼저 자동 편집 비디오를 일괄 속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1 트랙에 있는 클립을 클립합니다. 클립하고, 시간 막대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구간, 구간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통 급에는, 비디오를 촬영해서 본인이 필요 없는 부분을 구간 구간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지요. 지우고 트랙에다가 일렬로 남은 부분을 일렬로 정렬해서 클립마다 이제 선택해서 도구에 들어가서 파워 도구 비디오 속도 조절을 이래 하는 방법은 재래식 방법입니다. 이것은 각 잘라진 클립마다 다 일일이 따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은 아날로그식 방법이지요. 자,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각각 잘라진 클립. 여기서는 네개 있습니다. 네개 이거를 일괄적으로 속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클립을 선택해서 마우스로 전체를 걸칩니다. 전체를 드래그 하면 전체가 선택되겠지요. 아니면 클립 하나를 선택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모두 1트랙에 있는 비디오 클립이 모두 선택됩니다. 이때 바로 위에 있는 도구를 클릭해서 파워 도구 옆에 비디오 속도 메뉴가 나오죠.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파워 도구 비디오 속도를 체크합니다. 체크하면 이 비디오 속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화면 던지라는 체크가 없어지고 화면 또 던지라면 체크가 되죠. 이것을 비디오 속도가 활성화되면서 이것을 작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증폭기 있죠. 속도 증폭기 여기에 있는 것을 지금은 1배속입니다. 1배속 당초 속도입니다. 이 막대를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왼쪽으로 가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데 이거를 빨라져요. 2.64죠. 2.64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1트랙 있는 클립들이 속도가 빨라진과 동시에 길이가 줄어지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속도 적폭해 봅시다. 2.640 숫자가 나오고 있죠. 오른쪽에 이것을 마우스로 갖다 재보고 1.5배속으로 합시다. 당초는 1배속이지요. 2배속으로 합시다. 이해도 높기 위해서 2배속을 하려면 2 치고 엔터를 치면 2배속이 됩니다. 그러면 클립이 길이가 반턴으로 줄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겠지요. 자, 느리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 슬라이드 막대를 왼쪽으로 해도 되겠지만은 이 숫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내고 숫자를 지우고
배속을 1배속에서 0.4배속이라 하겠다. 느리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곱으로 느리게 하겠다. 그때는 0.5. 숫자를 치, 이래가, 숫자를 치지고 엔터를 치지면 이 정확합니다. 숫자를 치지는 게. 0.5 치고 엔터를 0.5에서. 느리, 이러면은 트랙의 길이가, 봅시다. 예, 트랙에 있는 클립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왜냐? 천천히 이 속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럽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그럼 그 엔터 치품 그대로 됐지요?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이를 저 미리 보기 시작해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다가, 천천히 가지요. 천천히. 일괄적으로 천천히 갑니다. 전체가 똑같이 천천히 갑니다. 예.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또, 속도를 지금 느리겠는데 빨리 하는 걸 봅시다. 전체를 선택하고, 도구에서 파워 도구, 비디오 속도, 있죠?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은, 비디오 속도의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하고, 빨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 화면은 1배속입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속도 빨라지겠죠? 쭉 빨라집니다. 정확히 하는 방법은 이 숫자가 오른쪽인데 이것을 마우스로 갖다 대고 숫자를 지우고 2배속으로 해봅시다. 2를 치면 됩니다. 2를 치고 엔터를 치면 2배속으로 빨라진다. 그 대신에 빨라진가 동시에 비디오 전체 길이가 좁아지지요? 여기서 플레이 한번 해봅시다. 플레이 해보면 있습니다. 빨라지지요? 아까보다 6 빨라졌지요? 이 전체 클립이 다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요. 예? 전체 클립이. 예,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이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설정 가능돼 있죠. 또 설정. 밑에 설정이 가능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설정을 클릭해보면은, 이거 뭐랍니까? 밑에. 만약에 이것이 5대5 있다면 5대5를 그대로 놔둘 것이냐? 5대5를 제거해 체크를 활성화 시키면 오디오가 소리가 안 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비디오 찍은 그 오디오가요. 그런 뜻입니다. 예. 정용하고 녹음 되고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는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오고 자, 똑같이 스케이트보드를 1트랙에 갖다 놨습니다. 1트랙에 갖다 놓고, 그죠? 이번에는, 이 클립, 1트랙에 있는 이 클립, 동영상 하나입니다. 이 클립을,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을 정한 그 구간마다 속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전체 화면 보기를 클릭해서 화면을 꽉 찼지요. 꽉 차도록 하고, 비디오 크기를 약간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하고, 자, 1트랙에 있는 클립을 선택해서 도구를 누르려면은, 보면서 메뉴가 파워 도구, 제일 위에 있는 파워 도구, 오른쪽에 보면 비디오 속도가 있어요. 비디오 속도. 이렇게 되죠. 자, 요건 자동으로 놓는데, 그 전에, 이 화면을 놓기 전에, 그건 이제서 요런 속도 놓으죠? 요런 화면이 놓으죠? 파워 도구의 비디오 속도를 체크하고, 요 속도 조절을 누리랍니다. 속도 조절을 누리려면 요런 화면이 뜨죠?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화면이 떴을 적에, 자, 화면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요런 화면이 떴을 적에, 이해도를 높게 해서 화면 조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체 클립입니다. 전체 클립. 전체 클립을 속도 증폭기 오른쪽 하라면 속도 빠르지고 왼쪽으로 속도가 느려지고 원배속으로 하려고 하면 1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이 숫자를 1 치주면 돼요. 원래 속도가 1입니다. 이거요. 안 그러면, 이게, 속폭기, 정폭기를, 속도 정폭기를 오른쪽, 왼쪽으로 하다가 빠르게 하다가 느리게 하다가 초기화 밑에 요거를 누리려면 1, 당초
온 비디오의 속도입니다.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전체 이 비디오를 갖다가 속도 정폭기. 이 밑에 비디오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아닙니다. 다중 비디오가 아닙니다. 하나로 된 비디오를 속도 정폭기를 이용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서, 슬라이드 마크를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늦게 하는 방법이죠. 오른쪽으로 하면 빨라지고, 왼쪽으로 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자, 밑에 초기화는 원래 속도 1입니다. 자, 여기서 구간 구간을 정하려고 하면은 전체 클립 말고 옆에, 전체 클립 옆에 위에, 우측에 있는 거, 선택한 범위, 이거를 클릭합니다. 이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바뀝니다. 이런 화면이 바뀌는데, 이어서 플러스 하고 시간 이동 생성. 요거를 클릭하나, 밑에, 예, 플러스 시간 이동 생성. 여기서 클릭하나 똑같습니다. 자, 봅시다. 시간 이동 생성의 속도를 구간별로, 속도를 다르게 하고 싶으면은, 이 시간 막대 이걸 갖고 갑니다. 옮깁니다. 그럼 미리 보기 창에서 이렇게 옮기도 아래 편집 창에서 똑같이 나오지요. 자, 어느 지점에서 여기까지는 문속도라고 여기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속도를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 시간 막대를 갖다 놓고 요 위에 있는 거 시간 이동 생성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사각형으로 생긴 노란 태가 생깁니다. 이때 오른쪽에 한가운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포시가 됩니다. 좌우 포시가 될 때 이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하면은 속도 조절을 하고자 하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왼쪽으로 하면 좁아지지요. 오른쪽으로 하면 넓어지고 또 이 왼쪽도 그렇습니다. 노란 태가 있는 가운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화살 표시가 있는데 이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왼쪽으로 하면 넓어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좁아지고 그렇지요. 전체가 자, 이 조절하는 것은 방법은 그렇고요. 자, 이 노란 태가 있다 하는 것은 이 태가 있는데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은 이것을 선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속도를 갖다가 2배속으로 하겠더니 빠르게 하겠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죠. 숫자 맞추기 곤란하면은 슬라이드를 숫자로 맞추기 곤란하면 지금 6.180 배속입니다. 이거를 숫자 있는 데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지우고 3배속을 하겠다. 그러면 3을 치면 됩니다. 3을 치고 엔터를 치면 이 노란 태가 있는 부분은 3배속으로 빨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미리 보기 해볼까요? 자, 시간 막대 제 앞에 갖다 놓고 자, 1배속으로 갑니다. 이 부분에서부터는 3배속으로 가겠죠. 3배속으로 빨리 갑니다. 여기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원위치로 원 1배속으로 되죠. 다음에 또 시간 막대를 갖다가 미리 보기 창에서 옮겨든지 밑에 편집 창에서 옮겨든지 여기서부터는 또 속도를 다르게 하겠다. 그런 것들 막대를 갖다 놓고 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시간 이동 생성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또 똑같은 사각 막대가 생깁니다. 사각형이 테두리가 생기죠. 노란지. 그때 아까와 같이 왼쪽으로 더 구간을 넓히겠다 하면 마우스를 갖다 대고 왼쪽 모서리 한가운데 마우스를 갖다 대고 갖다 대면은 이제 좌우 포시가 되죠. 이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들게 합니다. 왼쪽으로 대고 범위를 왼쪽으로 더 넓히겠다 이 말이죠. 그런 뜻이고 또 오른쪽에요. 이 오른쪽에도 노란 태의 한가운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포시가 됩니다. 좌우 포시가 났을 때 이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들어가 하면은 넓어지고 왼쪽으로 하면 좁아지고 그렇지요.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저도 자기 마음대로 자, 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것을 두 번째 시간 이동 생성 사각
노란 테두리가 생긴 이것을 클릭한 상태에서 속도 전복기 이 전세 늘어나도록 해봅시다. 앞에 거는 빨리 했는데 이거는 0.5배로 해봅시다. 0.5로 맞추기 힘들면은 이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옮겨서 0.5로 숫자를 맞추기 어려우면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를 마우스로 선택해서 지우고 0.5배속을 하고 싶으면 0.5 0.1배속 하고 있어요. 0.1 이렇게 치면 됩니다. 0.5배속을 해보겠습니다. 0.5를 치고 엔터 치면 이 구간 두 번째 이동 생성 시간 이동 생성된 이 사막크 이 구간에는 속도가 0.5배속으로 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정상 속도로 가다가 다음에 이거는 속도가 빨라지다 이 구간에 다음에 정상 속도로 갔다가 다음 이 구간에 속도가 어리 늘어지고 다음 이 구간부터는 속도가 정상 속도로 다시 간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창에서 시간 막대를 맨 앞에 갖다 놓았지요. 이 정지 버튼을 누르면 이 시간 막대 어디 있든지 같이 맨 앞에 갑니다. 재생해 보겠습니다. 정상으로 갔다가 빨라지죠? 빨라집니다. 또 정상으로 갔다가 느려갑니다. 아주 느리게 갑니다. 느리게 가다가 느린 부분이 끝나고 나면 정상으로 또 갑니다. 이걸 확인했지요. 자, 이 화면에서 여기 보면 저 설정하는 톤이 바뀌기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오디오를 지금 밑에 있는 오디오 소리를 나오게 할 것이냐 나오게 할 것이냐 예? 소리를 나오게 할 것이냐 듣기게 할 것이냐 안 듣기게 할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오디오 유지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이때는 오디오가 그대로 놓는다 이 말이고 오디오 제거를 누르면 오디오 소리가 안 듣기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라고 정용하고 나와 봅시다. 예, 그래서 밑에 확인을 누르 봅시다. 오디오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 해도 오디오 소리를 놓으면 안 되겠죠. 자, 재생해 보겠습니다. 소리 안 듣깁니다. 소리가 안 듣기죠. 왜냐? 앞에 화면에서 오디오 소리 재생을 안 하겠다. 소리가 안 듣기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오디오 트랙에 오디오 폿이 나지만은 이 오디오가 안 듣기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예. 파워도구 요구를 꼭 보유를 닫게 하고 자,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비디오나 오디오나 스틸 이미지나 그것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 클립에서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이쪽 놓습니다. 잘라내기, 복사, 키프레임, 속성 복사, 제거, 모두 선택,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해제, 클립 온 서거, 이 모든 비디오 편집, 오디오 편집, 새카만이 나온 거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이거 비활성화된 거 있죠. 개체 그룹화, 그룹 해제, 결함, 슬라이드, 쇼, 효과, 제거. 이런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거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새카맣게 활성화되어 있는 메뉴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모든 클립은 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려면 작업할 수 있는 숨은 메뉴가 쫙 나타납니다. 굳이 여기서 도구 들어가가 파워 도구 들어가 비디오 속도 조절하겠다. 아니면은 또 여기 보면은 더 많은 기능이 있죠. 요 마크 있죠. 여기. 요거를 클릭하면은 여기서 뚝 나옵니다. 여기 쭉 나오죠. 메뉴가 뚝 나옵니다. 이 메뉴가 뭐냐. 이 클립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이 메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굳이 도구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못 찾아가 헤매지 말고 무슨 트랙에 있는 클립은 클립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서 작업하고자 하는 메뉴가 쭉 뜹니다.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하면 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있는 비디오 편집 들어가면 여기서 뭡니까? 파워 도구에서
비디오 속도 아니지, 비디오 속도. 여러분이 내나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래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